시술을 하고 나서 다리가 휘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종종 봤어요. 최근에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휘는? 되게 심하게 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수술하면서 다리가 휘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연장하면서 생기는 주변의 근육이 저항하는 힘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다리가 휜 채로 마무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뼈를 늘릴 때 뼈에다가 장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잡아당겨서 늘리잖아요.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연부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늘리면 늘린 대로 순순히 따라오질 않죠.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서 저항이 큰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다 생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다리의 모양은 변해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변해서 다리가 휘어버릴 수도 있고, 요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휘었던 다리를 펼 수도 있고, 근육이 저항하는 힘을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또 얘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장하고 나서 똑바른 다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휘어진 다리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보통 이제 키수술할 때 의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요거 하면서 절골안 부위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뒤에 있으니까 근육이 수술할 때도 이게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휘죠, 힘에는. 그래서 주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다리의 기능에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키거든. 이런 굴곡변형 같은 것도, 반장술도 마찬가지. 정말 상상 초월로 심한 변형들이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단계에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어떻게? 사람마다 워낙 근육의 저항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다 예측할 수가 있거든. 그 예측을 해서 예방조치를 해야지. 예방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의사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예방조치를 수술할 때 다 해요. 크게는 이제 뼈에다가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뼈에다가 또 나사나 핀이나 외고정을 어떤 식으로 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내가 이렇게 수술한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고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오른쪽 왼쪽도 달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금씩 다 다르게 수술해요.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 그 연부조직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신경을 또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연부조직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하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육 저항이 무지막지하거든요. 어쨌든 종아리는 그렇게도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종아리 보면 근육이 종아리 바깥쪽에 있잖아요. 뼈의 안쪽에는 근육이 거의 없죠. 바깥쪽하고 뒤쪽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근육이 있는 쪽으로 휘거든. 근육이 있는 쪽이니까 X다리 쪽이죠. 그래서 X다리 쪽으로 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오다리가 좀 있었던 사람은 이런 힘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오다리를 펼 수가 있죠. 오히려 오다리에 약간 있던 사람이 더 수월해, 다리 모양을 잡기. 근데 오다리 있던 사람도 결국은 가다 보면 X다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거를 컨트롤 해야지. 그 예측은 노하우인 건가요? 그치. 그런 건 이제 노하우에 속하죠. 제가 예전에 논문 요거 쓰기 전까지만 해도 속성 연장을 할 때는 이걸 휘는 현상에 대해서 거의 의사들도 이슈를 안 삼았어요. 환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 환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의사들도 그냥. 예전에 거의 한 10년 됐나? 키크사 카페 초반부터 X기. 속성 연장에서도 X다리가 문제가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처음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수술 받는 환자들도 아는 거지. 뭐 X기. 지금은 뭐 환자분들이 뭐 X기 뭐 다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떤 건지를 아니까 의사들이 피곤한 거죠.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이런 것들을 컨트롤 못하면 이 수술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다리를 늘리는 사람이고 변형 교정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되게 말도 안 되냐.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변형 교정하고 연장술은. 왜냐하면 연장할 때 뼈가 휘니까 변형 교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는 연장 수술을 하면 안 돼. 오늘은 우리가 키수술 또 사지 연장술 할 때 다리가 휘는 원리, 휜 다리를 동시에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어떤 휜 다리도 우리가 연장 수술을 하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오다리나 X다리이더라도 변형의 위치가 허벅지일 수도 있고 종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허벅지가 휘어 있는 분인데 종아리를 연장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교정할 수는 없겠죠. 변형의 위치에 따라서
동시에 하냐 따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어떤 흰 다리든지 간에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도 곧은 좋은 다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